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먼저 강원도민일보의 창관 29주년과 함께 동북아시아 3개국의 올림픽 레거시 협력과 미디어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2021 한중일 미디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포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일상이 되고 관중들의 환호 소리는 옛 추억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다행히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이 무사히 개최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은 세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또 즐겨야 할 그런 축제였음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올림픽 또한 모든 인류가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우위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동북아시아 3국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중, 일이 함께 손잡고 연대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물론이고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적인 국제질서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수천의 역사 속에서 이웃하며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특히 서로 협력하며 막힘없이 교류했을 때 동북아시아 3국은 모두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렸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올림픽 레거시와 미디어 협력은 물론 동북아시아 3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놓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원 도민일보의 창간 29주년과 2021 한중일 미디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니하오, 곤니치와,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장 신창재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우호증진과 더불어 각국의 올림픽 레거시 보존 및 미디어 간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2021 한중일 미디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창간 29주년을 맞이한 강원 도민일보에도 축하를 전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일 3개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늦게 열린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각각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들은 내년으로 다가온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물론 아시아권에서 처음 열리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스포츠로 소통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대회 참가자들 외에도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한중일 주요 언론인들이 모여서 지난 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앞으로 펼쳐질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글로벌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포럼 참석자 여러분들의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잘 활용하여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 한중일 미디어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강원도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